회사에 도착은 했는데 출입증이 없어서 로비에서 대기 중이다. 같은 부서 직원이 나와서 안내해 줄 거라고 전달받았는데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찾아주려나? 아, 긴장되네. 어? 왠지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정중하게 출입증 먼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야겠다. 자,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요청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 좀 받아도 될까요? 이런 거 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시는 표현은 바로 이걸 거예요. Can I get? 저 뭐 이거 받을 수 있어요? Can I get my ID card first? Can I get my ID card first?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복잡하게 문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나실 수 있죠. Is it okay if? Is it okay if I get my ID card first? 제가 ID 카드 먼저 받아도 오케이? 괜찮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는 거죠. 그렇죠? Can I 이것도 되고 Is it okay도 돼요. 근데 Is it okay는 약간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귀엽게 물어보는 그런 느낌에도 Is it okay가 쓰일 수가 있어요. Is it okay if I get my ID card first? 조금 가까운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아니면 약간 애교 있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조금 여러분이 첫날인데 너무 이런 인상보다는 난 좀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정중하게 멋있게 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제가 이 표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Would it be possible? Would it be possible 하고 뒤에 to 동사 원형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possible이 뭐죠? 가능한 거. impossible 불가능한 거. mission impossible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would it be possible 이거는 가능하시겠어요?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company ID card first? 하나의 company ID card first. 이거를 좀 받아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Would it be possible to 동사원형 get a company ID card first? 이것부터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would를 쓰면 조금 더 약간 존댓말의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is it okay if 보다 would it be possible to가 조금 더 격식을 차린 그런 예의 바른 존댓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출입증 하나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company ID card first? 네, 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좀 해도 될까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밑에 예문으로도 보시면은 Would it be possible to ask you a favor?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Would it be possible to ask you a favo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예의 차려서 뭔가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거 입에 딱 붙여놓고 우리 기억해 볼게요.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company ID card first?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company ID card first?